지금 여기는 아프리카예요, 지금. 네. 이쪽으로, 와. 와, 대박. 여기가 그 야외 사육장. 네, 집에서 와. 분양하지 않는 애들. 얘는 지금 일광욕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 치면은 햇빛 다 들어오거든요. 아, 아니, 안 치셔도 돼요. 야, 얘네 너무 이쁘다, 근데. 어떤 거북이들이에요, 얘네 다? DBT인가? 네, 다이아몬드 백테라핀에서 이제 네. 오네이트라고 불리는 얘둘다 오네이트예요? 애들이에요. 네, 근데 생긴 게 많이 색깔이 많이 다르죠. 차이가 나는데? 얘는 화이트 헤드라 그래서 국내에는 많이 없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인기가 좋고, 얘도 이제 평범한 오네이트는 아니고, 네. 빅스팟이라고 스팟이 굵어요. 아, 점이 네. 이것도 다 그러네요. 유전되는 라인 브리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테라핀에서 콘센트릭이라고 제일 대중적인 애들. 아, 얘네가 콘센트릭이구나. 네.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은 예, 차이는 나는데. 얘는 좀 등갑이 시커멓고 노란 스팟이 있어요. 오네이트가? 네. 그리고 얘네들은 콘센트릭은 이마에 무늬라든지 그물무늬, 아. 크라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근데 얘네들 그래서 색상이 서로 다 달라요? 네 얘네도 그래서 색상이나 뭐 문양 같은 거에 따라서 분양가가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아, 이제 일광욕 끝난 애들은 어항으로. 밖에라서 물이 많이 수온이 높아가지고 그러네. 어느 정도씩 빼주고 다시 채워주고 이제. 근데 너무 좋네요. 이렇게 관리하니까. 생물한테도 좋을 것 같고. 얘네한테 제일 좋죠. 이쪽이. 요로 네, 와! 야, 유로를 이렇게 키우시네. 와, 지금 여기는 아프리카예요, 지금. 사람들을 좀 무서워해요. 아, 근데 뭐 우리나라 들어오는 유로가 거의 WC잖아요. 그쵸. 근데 WC를 들어와서 다 코멕스랑 이런 사육장에 들어가는데 그쵸. 얘는 거의 자연 그대로 또.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날씨 정도면 뭐 아프리카에도 그쵸. 뒤지지 않으니까. 얘네는 비스파라는 종이고요. 와. 얘네 점박혀 있는 쟤네들은 오셀라타. 아, 오셀라타. 네.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수입은 100마리 들어왔어요. 아, 100마리. 지금 남은 게한 60마리 정도 됐거든요. 아, 진짜 개성 있네요. 사장님 외모만큼이나. 얘네 이렇게 꼬리만 내밀고 있는 게 귀엽네요. 얘네가 자연에서는 돌 같은 데 사이에 숨어서 몸을 바람을 넣어서 부풀린다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못 보지 만약에 여기에 딱 끼우려고. 야, 얘가 진짜 이쁘긴 하네요. 소원이, 소원. 와, 이게 카메라도 잘 나온다. 색깔이, 이게 빛이 있으니까. 오. 네, 여기가 이제 원목 축양장 만들어지는 작업실. 와. 아버지가 취미여가지고. 아, 아버지께서. 아, 너무 든든하네요. 야, 근데 공간 자체가 너무 매력 있어요. 아유, 강아지도 왔네. 얘네 이름이 뭐예요? 아씨입니다. 와. 오. 와, 진짜 좋다, 여기. 여기 동물 키우기도 좋네요, 여기도. 그렇죠, 일광욕하기 딱이죠. 와. 여기는 너무 크고 밑에, 거기 밑에 베란다, 네. 거기는 겨울 정도에 돈좀 벌어서 하우스처럼 이렇게 온실로 만들려고요. 아예 진짜. 괜찮죠? 안녕. 부럽다. 아, 씨.